로마네스크 양식은 천년 전으로 나타난 서양 미술사 최초의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하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첫째, 로마네스크는 서양 미술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양식입니다. 둘째, 시기적으로 천년 전으로 나타나 대략 200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고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 로마네스크가 어떤 양식적 특징을 나타냈는지 건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말은 고대 로마를 가리키는 로마네, 무엇을 닮은 혹은 어떤 풍의 라는 뜻을 지닌 전미어 에스크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고대 로마풍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에서는 로마네스크, 독일에서는 로마닉이라 부르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노르만족이 전파한 미술이라고 하여 노르만 양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네스크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세기 초입니다. 중세 미술을 연구하던 미술사학자들이 제안한 용어인데 서방 유럽 미술에 로마 문화가 깊게 스며 있으며 찬란했던 고대 로마의 미술이 중세 로마네스크로 이어져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가 녹아 있습니다. 로마 미술과 서유럽 미술의 상관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건축 분야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건축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바실리카 형식이라든지 영묘 등에서 나타나는 원형 건축과 돔이 올라간 천정, 원형 경기장이나 수도교에서 사용된 아치로 연결된 기둥배열 등에서 고대 로마 건축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터운 벽체와 단단한 벽면 구조 역시 고대 로마 건축으로부터 차용한 것입니다. 로마네스크는 로마 건축으로부터 다양한 요소들을 받아들였지만 결정적으로 개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천정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주로 버팀 구조의 목조 천정을 사용하였는데 로마네스크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 대신 볼트라고 부르는 반원통 모양의 궁룡형 속조 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네스크에서 시도한 새로운 천정 구조는 이후 교회 건축 발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웅장하고 기념비적인 고딕의 대성당 역시 로마네스크의 건축적 혁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조 천정을 석조로 바꾸면서 천정의 하중이 늘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건축적 요소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우선 천정의 무게를 밖으로 끌어내어 분산시키기 위해 외벽에 두터운 버팀 부벽이 설치되었습니다. 교회 실내 공간도 건축 역학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었는데 회중석 좌우에 마련된 측랑이 버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측랑의 높이는 중앙의 실랑보다 낮게 만들어졌고 두 개의 아치가 서로 교차하여 더욱 견고한 교차공융을 천정에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랑 위에 트리뷰온이라고 하는 복도층을 두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다시 한번 상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천정 구조가 달라지면서 설치된 기둥의 형태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조 천정의 경우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하나의 돌로 만들어진 원형 기둥으로도 충분했지만 로마네스크 건축에 들어와서는 여러 조각을 쌓아 올려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모양도 사각형 혹은 십자형 등으로 묵직하게 바뀌었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의 혁신을 이끌어낸 곳은 수도원, 그 중에서도 910년경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에 설립되었던 클리니 수도원은 로마네스크 건축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구가 불과 5,000명도 되지 않는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부르고뉴의 클루니는 중세 한때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천년이 되기 전 프랑크 왕국의 카롤링거 왕조가 막을 내리면서 서유럽에는 새로운 정치적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사회는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였고 교회와 성직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성직을 사고파는 행위는 공공연히 벌어졌고 성직자 임용권을 두고 왕과 교황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이 시기 12명의 수도자들이 경공공 기엄의 영지인 부르고뉴 지방의 클리니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성인 베네딕트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청빈하고 경건한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910년 클리니 수도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은 일하고 기도하라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규율을 엄격히 지켰고 이는 수도원 개혁운동으로 불릴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스페인을 위협하던 이슬람 세력을 제압하여 빼앗긴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성인 야고보의 유해가 묻혀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의 순례를 조직하여 크나큰 종교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클루니 수도원은 경건한 삶의 실천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아름다움을 천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하여 로마네스크 양식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클리니 수도원의 세력은 급속히 확장되어 프랑스를 넘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유럽 곳곳에 지어진 클리니 소속 수도원들 사이에는 서로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식의 미술로 기독교의 교리와 규율을 상징화하면서 로마네스크 미술이 특정 지역이 아닌 범유럽적인 양식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910년 처음으로 문을 연 클리니 수도원의 혁신적인 개혁의 여파로 전 유럽에서 엄청난 수의 수도사들이 클리니를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수도원 교회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고 981년 첫 번째 확장공사가 진행됩니다. 엄격히 말해 확장공사라기보다는 큰 규모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축된 두 번째 클리니는 장방형의 라틴 십자가 구조를 가진 삼랑식 바실리카로 지어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커진 규모와 함께 회중석과 내진 사이에는 익랑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클리니 수도원 교회는 1089년 다시 한번 확장되었는데 두 번째 클리니보다 그 규모가 확연히 커졌음은 물론 내부 구조 역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세 개의 통로를 가졌던 두 번째 클리니와는 달리 두 개의 측량이 추가되면서 오랑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익랑 역시 두 개로 늘어나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후진 외벽으로 다섯 개의 소예배당이 마련되었으며 내진을 돌아가는 주보랑이 설치되었다는 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천장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평평한 목조 천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측량이 교차형 궁룡으로 들어가 구조를 견고히 하였습니다. 클리니에서 발전한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11세기 유행한 성지순례의 열풍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교회들은 로마네스크 양식이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유물들을 보관한 이들 교회들은 실제로 비슷비슷한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될 무렵 전쟁과 질병 등 사회적 혼란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오로지 교회와 신앙에 의지했던 중세인들의 종교적 헌신으로 피어난 것이 다름 아닌 로마네스크 미술 양식이었습니다.